이제 하다가 말았어요. 25페이지에 혹시 몇번 해야 되죠? 247번인가요? 그 어제 이네그네 247번부터 하면 되죠. 네. 오케이.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247번입니다. 네. 자, 매니저의 후 관계대명사지. 어떤 매니저입니까? Felt 네. pity. 자, pity가 뭐예요? 그렇지. 불쌍함이죠. 네. 그에게 불쌍함을 느끼는 매니저입니다. 여기가 동사죠. 네. 얘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대요. 어떤 기회고? 될수 있는 기회제. 뭐가? 네. 보조가. 뭐 해보죠? 라이언 테이머. 보조 사자 조련사가 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주기로 결정을 했단다. 네. 너 이거 답 뭐였어요? become 했는데. 왜? 그렇지. 지금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려면 뒤에 to 부정사 형태를 취해서 꾸며주면 되겠죠. 네. 쌤이 설명 조금 할게요.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to 부정사를 통해서 꾸며주는 방법. 두 번째, of ing를 통해서 꾸며줄 수도 있죠. 네. 자, to 부정사로 명사를 꾸며준다. of ing로 명사를 꾸며준다. 알아두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줄 치세요. 자, make를 오형식으로 쓰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씁니까? 동사원요? 틀렸지, 이거? 필이라고 고쳐야 되죠. 네. 오케이. 그리고 그것은 그가 자, 세상의 꼭대기에 있게 느끼게끔 만들었다. 248번. 자, 다른 연구원들이 믿었답니다. 맞죠? 뭘 네. 믿었다노? The cause of stuttering. Stuttering 줄 치세요. 이거 혹시 뭔지 찾아봤습니까? 그말 더듬는 그렇지. 더듬거림. 더듬. Stuttering. 더듬거리다라는 동사예요. 됐죠? 말 더듬의 원인이 can find in the genes라고 했는데 여기 줄 치세요. find면 무슨 동사고? 타동사지. 네. 타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죠. 근데 지금 네. 목적어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와.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으면 우리가 보통 무슨 형태로 쓴다 했습니까? 타동사를. 수동태? 그렇지. 그래서 can be found로 고치면 되지. 맞게 했나? 아니요. 쌤이 알려주니까 알겠지. 네. 혼자서 볼 때는 잘 많이 잘안 보이죠, 이제. 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249번. 자, 일단 INGPP부터 고른다. 자, 여기까지 끊고 콤마니까 여기 these scientists 주어 클레임이 동사죠. 뒤에 있는 네. 주어 동사를 꾸며주는 INGPP를 뭐라고 해요? 분사?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의 INGPP는 뭘 보고 고릅니까?
뒤에 목적어. 자, 타동사일 경우에 타 분사에 사용된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 뒤에 목적어에 유무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목적어 있나 없나?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뭘 쓴다? 베이스드. 베이스드. 자, 베이스드 온이 하나의 표현이죠, 지금. 어디 어디에 기반 어디 어 뭐뭐를 기반으로 하면서 됐죠? 네. 인간의 DNA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하면서 이 과학자들은 주장을 했답니다. 클레임. 뭘 주장했대요? Stuttering is an inherited disorder. 자, 말 더듬거림이 자, inherited 타고난 disorder, 질병이다라고 자, 주장했어요. 클레임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 타동사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는 건 뭡니까? 명사 명사. 자, 관계대명사와 또 명사 역할을 하지. 네. 이렇게 쓰죠. 관계대명사 대.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접속사 대또 명사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만 봐서는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관계대명사 what하고 접속사 대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뒤에 완전한 그렇지. 뒤에 완전은 누구랑 완전한 문장이랑 써야 됩니까? What? What이랑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됩니까? 정리 한번 할게요. 아, 예, 되시오. 그렇지. 접속사랑 완전한 문장이다. 여기 적어줄게. 뒤에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자,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불완전한 문장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주어 아니면 목적어? 그렇지.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만 나오든가, 목적어가 빠진 채로 주어 동사만 나오는 거죠. 네. 완전한 문장은 어떤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맞죠? 있는가? 그렇지. 네. 목적어까지 다 있던가. 만약에 자동사면, 자동사를 썼으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또는 보호가 나오든가.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대시 되겠지. 250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끊어라. When things happen gradually. 어떤 일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때, 자, upon this man, upon next man. 자, 콤마랑 콤마 사이에 있는 말은 앞에 꾸며주면 되겠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게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번 달에 네. 1파운드, 다음 달에도 1파운드. 자, 요런 식으로 어떤 일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때, 자, we tend to letting it go 라고 했는데, 줄칩니다. tend to letting it go. 자, tend 다음에는 to 부정사만 쓴다. 그래서 letting을 let으로 고쳐줘야 돼. 쉽지? 네. let은 사역 동사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고를 씁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251번은 틀린 데가 어딘 것 같노? 네가 볼 때. 저 근데 위치 좀 고쳤는데. 맞아. 뭐라고 고쳐야 돼요, 이거? 저요? 그 왓으로 고쳤는데. 맞아. 왜? 에? 맞아요. 왜?
이유를 알아야 될 거야, 이거. 이유야? 네. 뒤에 완전한 문장 와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다. 방금 전에 했지. 관계, 자, 정리 한번 해볼게. 관계대명사 was입니다. 아. 관계대명사 was이에요. 네. 관계대명사 was는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무슨 역할을 하노? 관계대명사요? 네.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수식이가. 자, 쌤이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who, which, that 세 가지가 있지. 네. 얘네들은 이 말대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 보이죠? 네. 그리고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러면 여기에 줄 쳐놓고 뭐 왔을래, 됐을래, 위치슬래, 후슬래 물어보면 뭘 확인해야 된다? 앞에 명사를 확인하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아, 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이 있는데 얘는 요렇게 알아놔라. 더 띵. 관계대명사 대시랑 앞에 명사 더 띵까지 합쳐놓으네요. 그래서 앞에 명사가 따로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네. 이미 명사가 있잖아. 됐죠?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명사를 꾸며주제. 네. 그러면 결국 더 띵부터 관계대명사 절까지가 전부 다 명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도 무슨 역할을 하겠노? 명사 역할을 하겠지. 이해되나? 네. 그리고 that 다음에 여기 커서 보이지? 관계대명사 that 다음에 물결 자리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가 관계대명사 됐다. 아, 그건 불완전이요. 불완전이지. 네.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 이거 뭐냐면 이거 됐 동그라미 네모 친거 보이제? 이거 네. 관계대명사 됐이라고. 지금 개념이 잘안 잡히나? 아야, 지금 괜찮아요. 괜찮나? 네. 자, 관계대명사 that과 선행사 the thing을 합치면 관계대명사 what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선행사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대명사처럼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줄 쳐놓고 빈칸 뚫어놓고 자, what을 쓸래, that을 쓸래 물어보면 앞에 명사랑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확인하면 되겠지. 됐죠? 네. 자, 여기 줄 쳐놨다고 생각하고 뒤에 문장 한번 보라. We are doing은 주어 동사지. 네. 주어 동사인데 두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 주로 타동사다. 가끔 자동사. 그러면 우리는 주로 타동사니까 주로의 경우만 보면 되겠지. 네. 그러면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나 없나? 없어요. 목적어가 빠졌잖아. 그럼 완전히가 불완전히가? 불완전히.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 그리고 앞에 봐라. 체인지. 체인지는 뜻이 뭐고? 변화하다. 응. 동사지. 네. 자, 명사가 있나 없나?
없어요. 명사가 없다. 자, 옆에 설명으로 넘어와서 명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면 중간에 못 써야 된다.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된다. 그리고 change는 무슨 동사예요? change 목적어? 아니, 타동사? 타동사.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써야 된대 했지. 근데 네. 관계대명사 what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명사 역할을 명사. 한다고. 그래서 지금 쓸수 있는 거잖아. 네. 이거 정리 좀 해둔다. 관계대명사 what하고 그냥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하고 차이점. 그리고 구조의 차이점. 잘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됐죠? 네. 다음 문제 252번입니다. 들리나? 네. recent research shows that. 자,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답니다. 뭘 보여주노? Dogs perform another useful function. 자, 강아지들이 수행한대요. 뭐를? 또 다른 유익한 기능을. 그게 뭐냐면, they keep us healthily. 그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답니다. 누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노? 우리를 자, keep이라는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us는 뭐예요, 성분이? 목적어?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은 뭐라고 부릅니까? 목적격 보호 얘는 형용사로서요, 부사로서요. 형용사 됐지? 그러면 네 고치면 되죠. 네 네. healthy로 고쳐야 되지.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가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이 대세 동그라미 친다. 얘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가. 접속사. 오케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 역할? 그렇지. 명사 역할, show의 목적어로 쓰였죠. 맞죠? 쇼의 목적으로 쓰였다, 맞지? 네. 253번 봅니다. 자, 이건 틀린 데가 두 군데 있어. 맞게 찾았어요? 두 군데? 두 군데를 고치긴 고쳤는데, 어디랑 어디? 신, 오케이, scene. 그 다음에, 인조이드, enjoyed. 뭐로 고쳤어요? 동사 원형으로 고쳤는데, C랑 enjoy로 고쳤어? 네. 왜? 앞에 그거 뭐지? 투 드라이브랑 병렬? 연결? 병렬이라고 생각해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자, 일단 나는 결정했대. 맞죠? 드라이브 하기로. 네. 시골을. 며칠 동안. 되죠? 네. 그리고 나는 사이트를 보기로 결정했고, 자, 뭐, country cooking, 시골의 음식을 맛보기로 결정했다. 뭐, 요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네. 하려면 할 수도 있겠네. 근데 지금 요렇게 한번 끊어봐. 요렇게 끊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문장이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네.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을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지. 이거는 내용상 이렇다고 할수 있겠죠. 해석상. 광경을 보고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게 시골을 구경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네.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은 서로 수식 관계겠죠. 네.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seeing. 그다음에 in 중으로 하세요. 됐습니까? 네. 254번으로 내려간다. 자, 여기 주신다. 무슨 뜻이고, 이거? 몸한 것처럼 보이다. 그렇지. 근데, appear을 단독으로 쓰면 뭐예요? 나타나다. 투부정사는 뭐인 것 같아. 됐죠? 구별하고. 자, 나는 비동사의 뜻은 뭡니까? 비동사의 뜻. 정윤아. 비동사의 뜻이요? 네? 비동사의 뜻. 뭐뭐가 있다. 있다. 또. 이다. 이다. 여기서는 있다가 이다가. 뒤에 잘 봐. In the 있다. outskirts. 그렇지. 장소가 나왔지, 뒤에. 네. 동네의 바깥쪽에 있다겠죠. 이 장소가 나오면 있다를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다. 자, 그래서 나는 동네 바깥쪽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There was no houses nearby. 어디가 틀렸습니까? was 오케이. 따로 설명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255번. 자, as가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아, 접속사. 오케이. 주어, 동사가 보이지? 네. set은 쓰시 뭐고? 안타, 노타. 그렇지, 앉다. 어디 어디에 앉다지? 자동사가 타동사다. 자동사. 자동사죠. 자동사면 뒤에 목적어 필요하나 필요 없나? 필요 없어요. 완전한 문장이죠, 까지.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은 뭐다? 앞에 있는 문장, 절을 꾸며주는 분사구문이겠죠. 네. 자, 룩겟이 무슨 뜻입니까? 뭐 보다 자, 서로를 봤다. 보다. 목적어가 있지? 네. 그러면 ing 쓰나 pp 쓰나? ing. 됐죠? 네. 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앉아서. 자, there suddenly seemed to be a presence. 자, 어떤 순간이 있는 것 같답니다. 어떤 순간? In the room, 방 안에. 자, and the soft sound of lullaby could hear. 자, hear은 무슨 뜻이에요? 듣다. 듣단데, 잘 봐. 자장가의 부드러운 소리가 듣겠나? 자장가의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겠나? 들려요. 그러면 could be heard 하면 되겠지. 맞게 했나? 아니요. 어디 고쳤어, 이거? 이거요? 응. 여긴 틀린 거 없는 줄 알고 안 고쳤는데. 오케이. 이거 지금 조금 이상하죠? 맞죠? 네. 이거 고치면 된다. 256번. 자, 256번입니다. 일단 줄 쳐라. 이거 뭔줄 아나? The 그 rocking chair. 어, 맞아. 흔들 의자. 왜 흔드는지 알아요?
아니요, 찾아봤어요. 락이 명사로는 돌이제, 네. 동사로는 흔들리다. 그러면 흔들리는 의자, 흔들의자죠. 됐죠? 네. 자, 이거 동그라미 치고 무슨 동사입니까? 타동사 말고 지각동사. 지각동사죠. 지각. 그러면 틀린 데가 네. 어디예요? 그 to begin. 뭐라고 쳐요? 그냥 begin. 됐지? 자, 네. 그녀는 봤답니다. 흔들의자가 천천히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네. 그리고 Sound of a lullaby. 자, 자장가의 소리는 became louder, 더 시끄러워졌대요. 2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에 turning, turned, ingpp가 뭐로 쓰였는지 알아야 된다.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동명사면 무슨 역할, 분사면 무슨 역할. 얘의 자, 정확한 품사랑 정확한 역할을 먼저 알아야 돼요. 뭔거 같노? 분사 분사. 그리고 역할은? 역할은 수식 누구를 수식? 김문정 뒷문장. 분사가 문장을 수식할 수 있나? 분사 구문 그렇지. 분사 구문이겠죠. 분사 구문이 돼서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해주겠죠. 됐죠? 네. 데이소 그들이 왔답니다.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해 줘야지. 터닝이가 턴드가. 터닝 터닝 왜? 목적어 턴은 잘 봐. 네. 돌다도 되고. 뭔가를 돌리다도 되죠. 돌다 할 때는 자동사. 뭐를 돌다 하면 이상하잖아. 내가 돌다. 자동차가 돌다잖아. 네. 돌리다 할 때는 타동사제. 네 머리를 돌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자, 근데 지금 돌다의 의미로 쓰였나? 돌리다의 의미로 쓰였나? 돌다? 그렇지. 둘러보면서지. Back to look at the little old house once again. 옛날, 오래된 작은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뜻이죠. 네. 그럼 돌아보다. 자동사로 쓰였으니까, 자, 자동사는 PP형이 따로 없다잉. 자동사는 PP형이 따로 없다. 네. 왜 그런 줄 알고 있나? 목적어가 없어서.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씩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all. 떨어지다지. 자동사제. 네. 근데 이렇게 쓸수 있다. fallen leaf. 이게 뭐예요? 나뭇잎이 떨어지다. 떨어진 나뭇잎. 떨어진 나뭇잎이제 이미 네. 나무에서 다 떨어졌다라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사는 PP형으로 쓰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으로만 네. 사용하고 대부분 ing 형태로만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해석해 볼게. 오래된 집을 한번 둘러보면서 그들은 봤답니다. 어디를? In the upstairs window. 위층에 있는 창문을. 됐죠? 거기에서 누구를 봤답니까? A little blonde boy. 자, 작은 금발 아이를 봤대요. 맞죠? 네. 근데 그 아이가 뭐 하고 있노? Watch them. 그 사람들을 보고 있죠. So에 줄 쳐야겠네. 무슨 동사고?
지각동사. 지각동사. 자, 목적어가 어디 있노? 소 뒤에. 소 뒤에. 그러면 in the upstairs window가 목적어입니까? 아, 아니야. 그러면 A little blonde boy. 그렇지. Little blonde boy가 목적어지. 그러면 요 중간에 껴있는 네. 이거는 뭐예요? 윈도우는. 그 뒤에 있는 부위를 수식하는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지. 맞죠? 그냥 필요 없다는 네. 말이지, 얘는. 없어도 된다는 거야. 네. 문법적으로. 자, 그러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누가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금발의 공역. 아이가. 네. 그러면 얘는 목적격 보호지. 네. 뭐라고 쳐야 돼요? What's it?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258번. 필기했나? 네. 258번. 자, 패닉은 패닉을 주다지. 네. 패닉을 주겠나? 패닉을 받았겠나? 받았어요. 그들이 ran through the woods. 자, 숲을 통해서 달렸답니다. 간단하지? 네. 자, 259번. 이것도 간단합니다. 어디 고쳤습니까? 고친 데 없나요, 혹시? 네. 잘 봐. 이세 줄 치고, 대세 줄 치고, 뭐라고 적어야 될까? 강조구문? 강조구문. 말고 한개더 있지. 가주어? 그렇지.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됐죠? 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라는 게 전통적으로 믿어지고 있다지. 네. Traditional은, 자, is believed라는 동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네. 동사를 수식하려면 품사가 뭐가 돼야 됩니까?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데 형용사가 아야, 부사예요. traditionally 됐죠? 네. 됐죠? 네. 260번. 자, proverb이 뭐예요? 그 속담? 오케이. 속담에 따르면, 자, only hard work. 자,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enables,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학생들을 이루도록 학업적인 성공을. 이라고 했는데, enable을 5형식에 써. 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써야 될까? 투부 정사?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보자. want, 그 다음에 allow, 그 다음에 promise, expect, 그 다음에 ask, tell, 아는 거 있나? encourage, 그 다음에 enable, 그 다음에 또 있다. 너 혹시 아는 거 없어? 아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동사. 포스 등등 아주 많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오형식으로 쓸 경우에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조건 뭘 쓴다? 토부정사 씁니다. 됐죠? 네. 요거를 알아둔다. 이네이블 여기 있지. 네. 알아두면 됩니다. 필기 좀 하세요. 261번 넘어가면 되죠.
자, 여기서 틀린 거 혹시 찾았습니까? 여기서 261번에서요? 네. 아니요.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래? 그러면 쌤이 힌트를 좀 줄게.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경험한 노동자? 자, experiencing 이가 experience 되겠나? 아이엔지 써도 되지 않아요? 자, ing를 쓰면 잘 봅니다. experience의 뜻이 뭐예요? 경험하다. 경험하다는 자동사,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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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동사 뒤에 뭐 있어야 되는? 목적어요.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자, 레이벌이 목적어가 아니면 이거는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수식 받는 명사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어가 없지, 지금. 네. ing 쓸수 있나? 아, 못 써요. 오케이. 헷갈리면 안 된다. 뒤에 무조건 명사가 있대서 무조건 명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맞죠? 그래서 숙련된 노동자지. 경험이 풍부한 노동자죠. 네. 레이버럴은 수식 맞는 명사다. 목적어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됐죠? 네. 자, 그는 경험이 많은 노동자입니다. 채굴 작업에서, 채굴 팀에서. 됐죠? 네. 다음 문제. 자, 여기서 혹시 틀린 거 찾았습니까? 여기서요? 네. 쉽다, 이거. 힌트 줄까? Right. 오케이. 뭐라고 칩니까? To write. 오케이. 뭐 때문에? Up in colored. 그렇지. 격려하다죠? 네. 응.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에서 그는 만났대요. 누구를? 작가인 C.S. 파스터를. 근데 그 작가는 격려해 주었답니다. 다리 쓰는 걸. 뭘 쓰노? 전쟁에 대한 경험. 됐죠? 네. 63번도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거는 틀린 게 없네. 자, 여기만 고르면 되네요. 자, 이거 뭐 썼습니까? needing, needed. needed 뒤에 거. 왜? 왜? 에? 왜? 뒤에 목적어 없어서. 그렇지.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된다. 잘 봐라. PPD의 to 부정사는 수식어라고 알아들어. 알겠죠? 네. 쌤이 5형식 한번 써볼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는 누구를 수식해 줍니까? 앞에 목적어. 자, 지금 이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뭐,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를 뭐로 써야 돼요? 주어로. 그렇지. 주어로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동사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B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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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 목적어가 남나 사라지나. 사라져요. 사라지고 뭐가 남아야 됩니까?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만 나와야 되지. 목적격 보호는
원래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애인데 지금 목적어가 있나 없나? 없어요. 목적어가 어디로 갔노? 주어로? 주어로 갔지. 네.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겠죠. 그럼 얘는 수식어인 거지. 수식어. 주어를 수식해 주니까. 됐죠? 네. 여기에다가 encourage 썼다고 쳐봐. 인커리지 썼어요. 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써야 됩니까? 투부정사? 투 부정사. 투 부정사. 여기 나와 있는 투 부정사는 누구를 꾸며준다?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다. PP 뒤에 투 부정사는 수식어다. 되나? 됐죠?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주어를 수식해준다.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수식어라고 했다. 네. 이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PPD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될수 없다. 그걸 알아두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needed가 답이고 그냥 앞에 있는 fluoride를 꾸며줍니다. 그냥 해석은 필요한이라고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니다. Furthermore, 게다가 boiled waters라고 하면 뭡니까? 병에 든 물? 생수. 아, 생수. 네. 뭐 병에 든 물이 맞지. 병에 든 물이 생수죠. 얘네들은 do not contain, 포함하고 있지 않대요. 뭐를? Any or enough of the fluoride. 자, 충분한 또는 아무런 불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답니다. 이건 불소다. 네. 근데 그 불소는 뭡니까? 필요한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충치랑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는 위해서네. 됩니까? 네. 자, 26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혹시 필기했나? 263번. 네. 오케이. 264번. 자, 여기서 required, requiring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해요. 뭡니까? 뭐 있어요? 리콰이어링 왜? 뒤에 목적어 됐죠? require은 타동사니까 타동사의 ing, pp는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판별합니다. 지금 깨끗한 라벨링이라는 목적어가 있지? 네. 그래서 ing를 써서 앞에 있는 regulation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사용했죠. FDA는 set force regulation. 자, 규정을 설치했답니다. 됐죠? 어떤 규정이고? 요구하는 규정이지. 뭐를? 깨끗한 라벨링을, 깨끗한 이름표를, 명백한 이름표를, 뭐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26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글러서리 줄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에, 무슨 용어집이라 나오던데? 이거 사전 설명서. 그러면 이까지 무슨 뜻이에요? 생수의 작은 생수의 작은 설명서니까 생수에 붙어 있는 성분표겠죠? 네. 걔네들이 설명해 준답니다.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앞에 워럴즈까지 워럴즈 중에서 얘가 주어가 아니면 얘가 주어가? 앞에 거 얘가 주어제. 네. 적어보자. 단수가 복수가?
복수 S 붙여야 돼요. 그렇지. X 단수지. 아, 단수. 어. 주어가 글라서리 S 안 붙어 있지? 네. 단수 주어죠. 단수 주어. 그러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인 S 형태로 써야 되죠. 네. 자, 설명해 준답니다. D 한번 읽어보세요. 뭘 써야 될것 같은지. 왓? 오케이.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뭐만 한 것?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정윤이가 해봅니다. 정윤이가. 네. 잠깐만. 아, 병에 사용되는 몇몇 용어는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설명한다. 자, 좀 이상하지? 네. 맞죠? 자, 잘 보세요. 일단 요거는 맞았어. 병에 사용되는 몇몇 용어들이 진짜로 무엇을 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됐죠? 네. 지금 means가 의미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는데 이게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제.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그러면 네. 불완전한 문장이죠, 얘가. 아, 네. 그러면 what을 써야 되고 의문사 what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 의문사 how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아, 이렇게는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하지 말고 그냥 의문사 what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관계 대명사 what이랑 의문사 what이랑 문법적으로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해석을 직접 해보고 자연스러운 걸로 고른다. 됐죠? 이거 지금 뭐뭐 하는 것, 관계 대명사인지, 무엇이라는 의문사인지 헷갈리잖아. 네. 헷갈릴 때 어떻게 한다고? 구조를 보고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해석을 해보고 자연스러운 걸 골라야 된다고. 알겠죠? 네. 266번 볼까? 자, 이거 혹시 풀었습니까? 틀린 데 찾았어요? 쉽다, 이거. 찾았습니까? 투 블렌드 오케이. 뭐로 고쳐요? 그냥 블렌드 그렇지. 자, 잘 보세요.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쓰지. 네. 플런더는 광어다, 광어. 어, 네. 블렌드는 뜻이 뭐고? 썩다. 섞다도 되고, 또 알아두세요. 섞 다도 됩니다. 즉, 능동, 수동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래에 섞겠나? 모래에 섞이겠나? 섞여요. 그래서 섞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금. 여기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블렌드는 섞다도 되고, 섞이다도 된다. 267번으로 넘어갈까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자, 열려있는 오피스, 사무실은, or, 뭐랍니까? 디자인 한다나, 디자인 된다나. 돼요. 그렇지. 왜?
투부 정사는 목적어가 될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에서? PPD에서. 됐죠? 됐죠? 얘는 뭘 꾸며준다? 얘를 꾸며준다. 주어를. 됐죠? 목적격 보호다. 아까 설명했지? 네. 그래서 이겁니다. 자, 오픈 플랜 오피스는 디자인 된답니다. 근데 그 오픈 플랜 오피스는 격려해 준대요. 뭐를? Quick and easy communication. 자, 빠르고 쉬운 커뮤니케이션을 격려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caretakers였대요. 한국의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자 돌보는 사람이었답니다. 누구를? 집을 그리고 가족을. 자 뒤에 줄 쳐보세요. 컨트롤드의 줄 칩니다. 컨트롤은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타동사인데 뒤에 뭐가 나왔노? 목적어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불가능해요. 뭐라고 친다? ING 그리고 이 지금 ing가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찾아라. 분사 무슨 역할? 수식 누구를? 코리아 자, 쌤, 잘안 들리네. 다시 한 번. 맨 앞에 거? 맨 앞에 거. 자, 이렇게 합니다. 분사의 역할. 1, 2, 1, 2, 3. 자, 첫 번째 뭐예요? 분사의 역할. 분사 역할? 응. 수식. 머리 수식. 문장? 명사 수식입니다.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둔다. 분사는 앞 또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됐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역할? 보호 역할을 할수 있다. 알겠죠? 네. 자, 한개 써볼게요. I was surprised. 자, 누가 놀랐노? 내가요. 주어를 꾸며주잖아. 주격 보호. 그 다음에, 자, 나는, 자, 나는 내 차를 고쳐지게끔 했다제. 네. 뭐가 고쳐지노? 내 차가요. 목적어를 꾸며주니까 뭐고? 목적격 보호. PP가 보호 역할을 했지. PP가 보호 네. 역할을 했지. 보호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이 뭔줄 아나? 분사 구문이요? 분사 구문은 이거다.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알겠죠? 아, 네.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주어 동사, 콤마, ing, pp. 그리고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앞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절입니다. 부사 역할.
그러면 이것도 뭘 꾸며주겠노? 앞문장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이겠지. 예. 아이고. 그러면 분사 구문의 역할은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겠죠. 네. 지금은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분사 구문이다. 되나? 네. 요거 세개좀 알아둡니다. 네. 269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요거 좀 지워도 되나 이거? 268번. 아, 네. 필기 다 했나 혹시? 네. 귀찮아서 안 하는가 이제? 아, 잘 적으세요. 잘 적으세요. 알겠어. 자, 봅시다. 자, 컴마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 뭡니까? 수식? 수식 어디를? 앞에. 자, 그 다음에 명사, 컴마, 명사 뭡니까? 동격. 이거 지금 컴마로 바꿔야 된다. 좀 바꿀게요. 컴마로 예. 바꿔야 된다, 컴마.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이게 주어. 됐죠? 네. 오스카상은 또는 자,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주기 위해서 아카데미 오브 모션 픽처 아트 앤 사이언스 어워드 오브 메리트라는 상은 됐나? 어떤 네. 상이랍니다. 네. 기빙이가 기브니까. 기분. 왜? 에 뒤에 목적어고. 오케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제. 네. 분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래요. 어떤 사람들? Work in specific areas. 특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Film industry. 영화 산업에서. 되나? 네. 자, 마지막 270번. 자, 여기 틀린 거 어디 있습니까? 데미지 오케이. 뭐로 고친다? 캔비 데미지 비 오케이. 데미지드 can be damaged. 수동태로 고치죠. 자, 전자파가 흡수되지 않는다면, 5분 안에서. 그렇다면, 5분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답니다. 자기장에 의해서, 그리고 과열에 의해서. 간단하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녹화를 시작하고. 자, 80번 보겠습니다. 80번.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왜 뭐라고 했어요? 원래 정답을. 아, 82번이요. 아, 82번. 쏘리. 쏘리. 80번 말고. 82번. 자,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른 것은? 자, 지금 1, 2, 3, 4, 5번 보니까 전부 다 뭐로 시작해요? ing 이거 뭡니까? 분자 분사구문 이제 끊어라. 네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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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구문이죠. 네 자. 이거 원래 몇번 했어요? 저 1번 했어요. 1번 했다. 왜 1번 했어요? 에? 그냥 그 맞아 보여서. 자, 쌤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늘 요거 설명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
분사 고문은 분사를 활용한 구입니다. 구라는 뜻은 주어 동사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다. 자, 원래 분사 구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시간, 이유, 조건, 양호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면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I was handsome when I was young.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지. 네. 이거를 짧게 줄이는 거야. 구로. 뭐를 활용해서? 분사를 활용해서. 요 부분을 적어볼게요. 짧게 줄이는 거다. 뭐를 활용해서? 분사를 활용해서. 뭐로? 구로. 됐죠? 네. 그래서 잘 봅니다. 요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바꾼다. 1번, 2번, 3번. 첫 번째,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된다. 두 번째, 문장의 주어랑 1번이라 할게. 부사절의 주어 2번이라 할게. 얘네들이 같으면 얘를 주어 2번을 생략한다. 그리고 문장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면 부사절의 주어를 써줘야 한다. 써준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알려줄게요. 네. 그 다음에 3번. 동사를, 이걸 이렇게 하자. 동사 2. 부사절에 있는 동사를. ing나 pp로 바꾼다. 이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네. 직접 만들어 볼게. 첫 번째, 요거 when 어떻게 합니까? 지우면 되제. 네.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둘다 i니까 지우면 되제. 네. 그 다음에 동사 2번, 즉 부사절의 동사 was를 뭘로 바꾼다? ing, pp. 지금 능동이죠? 네. 그러면 ing니까 being형으로 바꾸면 되겠죠? 즉, I was handsome being형 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주어 동사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제? 그러면 구조. 네. being이라는 뭐를 활용했노? ing, 분사를 활용했제? 네.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는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고, 요렇게 봅시다. I will go out when it is sunny 라고 했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지. 네. 왜냐하면 날씨가 맑을 때 밖에 나간다.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잖아요. 네.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지. 네. 첫 번째, 뭐 한다? 접속사 없애. 두 번째, 뭐 한다? 주어 주어를 다르면 그냥 주는 거? 비교해 본다. 같나 다르나? 달라요. 다르면 it을 쓴다고. 됐지? 네. 그 다음에 동사를 뭘로 바꾼다? ING. 근데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항상 생략 가능하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됐죠? 네. 자, 분사구문 어떻게 만드는지 봤지? 네. 그러면 1번 문장을 지금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네. 부사절로 바꿔봐라. 부사절로. 어려우면 한글로 바꿔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낚시를 하러 갈 것이다. 네. 그러면 잘 봐. it 네. When it is fine이라 해야 되지. 아니면 이거죠. 지금 여기 과거형이잖아. 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낚시를 갈 계획을 짰다. 그러면 because it was fine 하면 되겠지. 네.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같나 다르나? 달라요. 다르면 여기 뭘 남겨야 된다? 아, it. 오케이. 왜 틀린 줄 알겠죠? 네. 오늘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네가 배울 건다 배웠다. 새로운 관계 배웠지? 네. 분사 구문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와 주어를 써줘야 하는 경우. 됐습니까? 네.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네. 오늘 분사 구문에서 주어를 써줘야 되는 경우, 주어를 생략해야 되는 경우,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알려줬는데, 이거를 반드시 두 번, 세번 보고 익힌다. 네. 꼭 알아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설명할 게한 시간이야. 알겠죠? 네. 오케이. 오늘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82번, 내 10페이지에 82번 설명했다고 적어놓고 다음 시간에 문법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모의고사는 번호를 불러주면 틀린 거 네. 번호를 불러주면 쌤이 다음 시간에 체크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책이야? 모의고사, 노마드 모의고사, 17회. 19. 잠깐만. 네. 19. 20. 20. 28. 28. 그리고 32. 32, 33. 33, 37. 37, 끝이에요. 끝. 자, 오늘 중급 27페이지까지 다 했죠? 네. 25에서 27페이지까지 했고, 어법은 10페이지에 82번까지 설명했고, 모의고사는 설명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니 그거 뭐야? 고2 12, 9월 모의평가, 11월 모의평가 다 풀어놨지?
네, 근데 9월 거 아직 체크는 안 해놨는데. 그거 체크해놓고, 내일이죠. 내일 11시. 네. 내일 11시에 한꺼번에 9월, 11월 다 풀이할 거예요. 어려운 거 위주로. 네. 그래서 자기 점수 딱 적어가지고 알려주면 된다, 내일. 네. 그렇게 하고, 자, 오늘 숙제 내가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중급은 따로 안 해야 될것 같고, 업법 또안 해야 될것 같고, 중급 28페이지. 그 다음에 업법은 없고, 노마드 모의고사 끝났지? 네. 아, 그러면 28, 29페이지. 업법 22페이지까지 풀었죠? 네. 23, 24페이지. 모의고사는 이제 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 받으러 오든가 다음 주에 하든가 합시다. 알겠죠? 그 네. 다음에 듣기 한 개. 자, 카톡창에다가 숙제를 보내줄게요. 네. 잠깐만. 고생했다.